좋아. 오늘은 병원이 휴업이야. 하루 정도는 쉬어야지. 의사도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뭐야, 어디서 환자들이 골골대는 소리가 멋있어 들리는 거지? 아 뭐야, 저기 마스크 쓰세요 지금. 저기요. 침 다 묻었네.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감기가 걸렸나봐요. 몸이 으슬으슬 추워요. 저 오늘 쉬는 날인데 어쩔 수 없죠. 환자를 봐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속이 안 좋아. 간호사, 이 환자 지금 장난 아니야. 토하고 난리 났어. 간호사, 이 환자는 내가 가져가겠네. 아주 위험한 환자야. 여기 안으로 오시죠. 지금 속이 안 좋아요. 안 되겠어. 응급 수술을 시작한다. 간호사 빨리 따라와. 수술은 무서운데? 어디 보자. 내 병원이지만 아직 위치가 헷갈리는군. 돌팔이 의사 아니에요? 돌팔이라고 가만두지 않겠어. 방사능 검사 먼저 해야겠습니다. 엑스레이. 아 이런, 기침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라도 끼고 오셨어야지. 죄송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간호사분, 이분 엑스레이도 찍고,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방귀도 하루에 300박씩 낀다고 하니까 검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뭐야? 좋아. 아주 간호사들이 철저하게 잘하고 있군. 저기 간호사 손에 있는 게 제 뼈인가요? 아니, 왜 이렇게 뼈가 튼튼해 보이지? 이 정도면 핫도그 300개도 들어가겠는데? 자, 자면 안 됩니다, 환자. 환자분은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다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엑스레이 할 때 한번 시간 날 때 청정기 들고 대볼까요? 맥박수 이상 없고, 근데 배는 엄청 많이 나왔군. 핫도그를 몇 개 먹은 거야?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들으셨나요? 엑스레이 이상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침을 하고 토를 하는 거지? 어쩔 수 없군요. 일단 딴 데를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타시죠. 간호사분들 저를 따라오세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잠깐만요. 제 병원이지만 자꾸 위치가 헷갈려서. 여기 이상해. 조용해. 새로운 데를 또 찾아볼까? 이 간호사분들 자꾸 날 따라오는데 잠시만요. 저 실은 의사 아니에요. 일단 절 따라오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가 아니라고요? 아니야, 의사입니다. 어서 누워. 여기 무서운 주사랑 가위랑 안돼. 자 수술을 시도하겠습니다. 간호사분들 이 환자를 꽉 잡고 있으세요. 잠시만요. 자 주사 한 바퀴 한번 들어갑니다. 이 인형은 뭐야. 주사 한번 넣습니다. 쫙. 아차차차. 아 좋아. 이제 해열제를 넣었으니까 땀도 나고 열이 내릴 거예요. 몸이 엄청 더워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분무기 뿌려요. 분무기 뿌려. 주사 또 넣어. 잠깐만요. 주사 몇 대 넣는 건가요? 주사를 계속 넣고 있는데. 뭐야, 주사 몇 대까지 넣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주사는 아프니까 세 대만 넣읍시다. 쭉. 좋아. 맥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어. 제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요? 좋아. 그런데 계속 잠이 와요. 아니 뭐야, 기침을 계속하면서 지금 자면 안 돼요 환자. 큰일 나요. 그런데 잠이 와요. 안 되겠다. 이 충격 패드를 구매해야겠어. 전기 충격기.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좋았어. 자, 이거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막 나오는데 노즐. 이거 뭐 기억이 안 나는데 200. 전기 충격기. 자. 아니 간호사 환자 얼굴에 돈을 뿌리면 어떡해요. 아니 이분들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웃기지. 돈을 주다니. 간호사분들 고맙습니다. 전기 충격기. 야. 번쩍이는데. 자. 저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잠 잤겠죠? 네. 아주 좋아요. 자 간호사분들 환자를 입원시켜야 되니까 끝까지 절 따라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환자는 어린 거 같으니까 곰인형 하나 지어주시고요. 잠깐만요. 병원 위치가 자꾸 헷갈립니다. 근데 병원이 되게 넓어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트라우마 회복. 주사도 세 대 맞고 트라우마 걸렸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쉬시죠. 입원실. 입원실이야. 자 그럼 간호사분들이 여기 환자를 좀 봐주도록 하고 병원비는 최대한 비싸게, 알았죠? 아니 돌팔이 의사는 나한테 대체
뭘 넣었길래 이렇게 했다가 몸이 더 아픈 거지? 기침도 나오고. 여기 간호사는 띵가띵가 놀기만 하고 말이야. 아니 이 대체 병원의 정체는 뭐야? 아니 뭐야. 그리고 병원비가 5천만 원? 아니 이럴 수가. 주사 한 대 맞았을 뿐인데 병원비가 5천만 원이나 나왔다고? 이런 사기꾼 병원이 다 있나. 돌팔이 의사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아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한테 주사 몇 대 놔주고 5천만 원 받는 난 최고야. 최고의 의사. 호호호. 돈 벌기 참 쉽다니까. 호로록 호로록. 어 환자분 뭐야 다 나으셨나요? 뭐라고요? 5천만 원 내고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당신도 이런 주사를 맞아봐야 돼요. 잠시만요 진정하세요. 여기는 아주 강력한 약재가 있습니다. 여기 쓰세요. 안녕하세요 보안실. 아 맞다 오늘 휴무라서 사람이 없지. 어쩔 수 없다. 내가 보안실 사람이 되겠어. 아니 뭐야? 보안 게임 패스 테이저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네? 좋아 보안 유니폼도 있고 테이저건도 짚고 저기요 뭐라고 하셨죠? 도망가! 경찰에 가시죠 테이저건! 도망가! 아! 자 이제 경찰에 가시죠. 움직이면 쏘겠습니다. 아니 제가 경찰에 왜 가죠? 의사를 협박하려고 한지 무려 징역 20년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면 전 간호사로 돼서 여기서 일을 할게요. 그럼 봐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간호사복을 입고 오세요. 환자들을 보러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간호사복 입으러 간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람? 할 게 많은데. 여기요. 왔다. 여기에요. 저 간호사복으로 입었어요. 자 이름이 뭐죠? 저희 편하게 이름으로 부르죠. 저 경도 간호사예요. 저는 상어인간 민도입니다. 자 그럼 경도 간호사. 전 실은 돌팔이 의사입니다. 네? 저는 실은 수술을 못해가지고 청소하러 나왔어요. 청소 나죠. 화장실 청소하러 갑시다. 환자분들이 제일 청결해야 되는 곳. 여기 화장실을 일단 구석구석 다 닦아주세요. 맞아요. 병원에서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야 돼. 여기 변기 막혀있고 여기 싸면 안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앉았어요. 그런데 다 닦아줘야 돼요. 변기도 다 막혀있는데 닦고. 여기 변기 물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걸레를 빨면 안 돼요. 네? 가끔 그런 비위생적인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 없겠죠? 엄청 깨끗해진 것 같은데? 우와 청소 완료. 자 밖으로 갑시다. 경도 간호사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겠어요. 어제는 장난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야 환자들이 모닥불 안으로 들어가더니 몸에 불이 붙었어. 아니 여기 보십시오. 뭐야 잠깐만 잠시만요 불 꺼드릴게요. 아니 뭐야 몸에 불이 붙었잖아. 소화기. 야 이거 여기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꺼져. 왜들 그래요. 경도 간호사 저 살려주세요. 꺼졌다. 뭐야 잠깐만요. 왜 그래. 뭐야 또 켜졌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소화기로는 꺼지지가 않는 건가. 왜 저는 안 꺼지죠. 꺼졌다 이분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환자분들 한 명씩 들어와주세요. 여기 온도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손 소독제 꼭 발라주세요. 자 여기 들어가세요. 열 어디 보자. 30 뭐야 95도? 95도요? 95도면 거의 지옥인데? 저기요 죄송하지만 95도면 여기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볼게요. 잠시만요 이마 대세요. 이거 고장났나? 뭐야 96도? 잠깐만. 아니 그 정도면 온도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아니 환자가 쓰러져 있어. 경도 간호사 빨리 들 것이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이거 고장났나? 잠깐만요. 간호사분 여기 온도 좀 재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정상적으로 나오겠지? 아니 96도 이거 고장났어. 경도 간호사 여기 어린 환자가 있는데 우리한테 계속 점프하고 있어. 어린 친구야 너 어디 아프니? 일단은 한번 얘를 데리고 주사를 맞히러 가겠습니다. 주사는 안 아프게 놔줄게요. 경도 간호사 마침 처음인데 주사 잘 넣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여기 일단 놓고 어디 상태를 한번 봐볼까? 되게 웃기다. 약간 애기들이 좋아하는 사탕 가져줘야지.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추워요. 그러면 주사 제일 강력한 걸 넣어도록 해. 일단 처음에 피를 뽑아야 돼요. 와 애기가 놀라고 있어. 피 뽑았어. 야. 되게 안돼 애기야 눈을 떠. 안돼 애기야 괜찮니? 여기 사탕 먹고 눈을 떠.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단다. 뭐야 갑자기 커졌어. 아니 무슨 주사를 넣었길래 갑자기 커진 거야. 이거는 감기 주사입니다. 다시 작아졌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애기 한번 열 좀 재볼게요. 어디 보자. 애기 열을 한번 좀 재보겠습니다. 짜짜짜짜. 뭐야? 105도! 네? 105도요? 엄청 강력한 감기가 든 게 분명해. 주사 한 방 더 넣어. 환자분 손을 내려보세요. 손이 마비가 왔나요? 상어 선생님, 이 환자는 장난감을 모르고 삼켜버렸대요. 아니 뭐야, 장난감을 삼켰는데 왜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지? 지금 몸속에 장난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되겠다. 전기 충격 준비! 200 준비! 야. 네, 준비했습니다. 자! 아니 뭐야, 자! 일어나! 아니 이거 못 일어날 리가 없는데.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아! 아니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안 되겠다. 분무기라도 뿌려서 일어나게 해야겠어. 손님, 괜찮으세요? 아니 이거 기절한 거 같은데? 아... 일어나세요. 어쩔 수 없군. 주사 한 대 맞고 자면 괜찮아질 겁니다. 쭉. 경토 간호사, 난 이제 의사를 그만하겠어. 네, 그러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감독이라는 직업이 있는데 난 이걸 해가지고 병원을 전부 지배할 거야. 뭐야, 799로벅스? 아니 이럴 수가. 너무 비싼데? 일단 한번 구매해볼까? 감독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프로필 감독으로 변신? 어, 감독! 자, 이제 모두 공지하겠습니다. 공지요? 감독은 공지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오신 환자분들은 병원비 두 배로 받겠습니다. 네? 두 배 이벤트 감사합니다. 어? 뭐야? 로블록스는 숫자 안 써지는 것 때문에 샵으로 나온다. 도린이 여러분들, 항상 아프지 마시고 병원에서 힘써주는 의사, 간호사분들을 존경해주세요. 그리고 손 씻고 약 잘 먹고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아프면 병원에 오세요.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쭉! 그러면 도린이 여러분들, 안녕, 돈이다!